안녕하세요, 밀본 윤평입니다. 세븐 원더스 듀얼 확장판 판테온이 드디어 한국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오늘 룰 설명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판테온은 세듀의 필수 확장이라고 꼭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게임 구성물 소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카드가 보이시죠? 판테온에서는 신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색상별로 3장씩 있고 총 15장입니다. 이것도 테마가 있는 게 빨간색은 이제 군사에 관련된 신카드인데 로마 카드고요. 그리고 녹색은 메소포타미아 과학에 관련된 신입니다. 색깔에 따라서 신이 관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한 관문 카드죠. 디아블로 들어가는 문같이 생겼는데 한 장이고요. 그리고 대신전 카드 5장입니다. 상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새로 판이 한 개 추가가 되었죠. 판테온 판입니다. 여기 위에 신을 올려서 선택을 하는데요. 이 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화 토큰. 파란색은 곡물 토큰입니다. 뱀 토큰, 미네르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불가사의 카드 두 장이 추가가 되었고 진보 토큰도 총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구성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게임 준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게임 카드를 보시면은 본판과 준비 과정은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서 추가되는 게 판테온 참조표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신화 토큰을 세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화 토큰을 랜덤으로 5개를 정해 주시고 참조표대로 세팅을 해줍니다. 세팅이 완료되고 화면으로 돌려줍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깔았네요. 그럼 다른 점은 지금 신화 토큰밖에 없죠. 이 신화 토큰의 의미는 이제는 판테온에서는 카드를 먹게 되면은 덮여있는 카드가 없으면은 이 카드를 오픈하게 되죠. 이 오픈하는 사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카드를 먹고 나서 이 카드를 오픈할 때 이 토큰까지 같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를 뒤집어주고 이 토큰을 먹는 사람이 있겠죠. 이 토큰을 먹는 사람이 관련된 신카드 지금 이 모양이죠. 이 카드 두 장을 먹습니다. 비공개고요. 두 장을 먹고 확인하시고 이제 자기 트리가 있을 겁니다. 카드를 보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트리에 따라서 원하는 신 카드를 한 개 골라줍니다. 예를 들어 라 신 카드를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뒷면으로 돌려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신 카드를 깔아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두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장은 제일 윗면에 다시 뒷면으로 돌려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총 신 카드가 토큰이 다섯 개니까 한 개가 남고 다 깔리겠죠. 1시대가 끝나고 신화 토큰을 다 먹었다고 가정을 하고 신 카드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꽉 차서 신카드 일부분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카드를 서로 먹게 되면은 이제 1시대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2시대를 준비를 해줍니다. 2시대를 준비를 할 때 여기 빈자리 한 곳이 있죠. 이 빈자리에 방문 카드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신카드를 전부 공개해 줍니다. 즉 1시대는 신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이고 본격적으로 2시대가 되면은 신카드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곡물 토큰이 있었죠. 곡물 토큰은 3조표대로 랜덤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픈을 해주고 곡물 토큰도 마찬가지로 신화 토큰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카드를 뒤집는 사람이 곡물 토큰을 먹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콘의 의미는 신카드를 구매를 할 때 할인을 해줍니다. 즉 마이너스 4원을 할인을 시켜주는데 보통 게임을 하실 때 이렇게 정면으로 보지 않고 서로 옆으로 마주보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신 카드들은 내 쪽과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왜냐면 판테온 판을 보시면은 가격이 방향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 나의 바로 앞에 있는 카드는 신 카드가 3원이고 반대쪽은 무려 8원이어야 됩니다. 즉 점점 멀어질수록 카드 비용이 비싸집니다. 이렇게 구매를 할 때 4월 할인을 받고 신카드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카드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과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카드 구매입니다. 본판에서는 어떤 액션을 하든 간에 이 카드를 한 장 먹어야 되죠. 하지만 신카드 구매는 카드를 먹지 않고 신카드를 구매함으로써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으로도 잘 나와있지만 관문 카드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여기 적혀있는 비용의 2배를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문 카드를 먹게 될 경우에는 이 아이콘의 의미는 여기 있는 다섯 종류의 신카드 더미가 있죠. 이거를 각각 한 장씩 먹고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다섯 장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신카드를 한 장을 고르고 나머지는 그대로 뒷면으로 제일 위에 더미로 올려줍니다. 이것이 관문 카드의 사용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2시대가 끝이 나겠죠. 3시대에는 대신전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5장인데 기존의 본판 같은 경우에는 3시대에 3장을 빼고 조화카드를 넣었죠. 조화카드 대신에 이 대신령 카드 3장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장 카드의 의미는 위에 보시면은 한 장과 두 장, 세 장, 즉 대신장 카드를 몇 장 모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릅니다. 이걸로 보너스 점수를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신화 토큰 5개가 있었죠. 이거를 만약에 제가 2개 정도 먹었다 치면은 빨간색과 녹색을 먹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로마 대신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필요한 자원 대신에 빨간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즉 이 아이콘을 쓰게 되면은 대신장 카드를 무료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하는 것은 연계 건설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시대가 끝이 나고 점수판을 보시면은 확장에서는 신카드 관련된 점수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한 칸이 더 많죠. 여기에 신카드 관련 점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신카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룰북을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헷갈릴만한 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 쪽에 이슈타르와 니사바가 있습니다. 아까 뱀 모양 토끼가 있죠. 이거와 이 두 개의 신입니다. 이슈타르 신을 먹게 되면 이 모양이 과학 상징을 주는데요. 이 상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과학의 상징입니다. 본판에 보시면 법이라는 진부 토큰이 있었죠. 자세히 보시면 바크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모으게 될 경우에 하나의 더 진부 토큰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사바 신의 같은 경우에는 이 뱀 모양 토큰을 상대방이 만약에 녹색 카드를 하나 먹었다고 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 녹색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제 이사바 신카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뱀 모양 토큰을 상대방 녹색 카드에게 올리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모양의 아이콘 과학 상징이 있죠. 이 과학 상징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게 되는 거죠. 즉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고 이집트 신화 쪽에 아누비스라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통 불과 사이 건물을 짓게 되면 카드를 하나 밑으로 두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효과를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누비스 신카드를 먹었을 경우에 이 밑에 있는 카드를 제거를 하고 이 불가사의 효과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번 더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신화 쪽에 넵튠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넵튠 신 같은 경우에는 군사 토큰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군사 토큰이 많이 밀려서 여기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넵튠 신을 먹게 될 경우에 내가 원하는 군사 토큰 하나를 고른 후에 이거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군사 토큰 한 개를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걸 이렇게 하나 제거할 수도 있고 내 걸 하나 제거할 수도 있겠죠. 이건 선택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걸 제거를 해버리면은 마치 내가 군사 말이 여기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원을 바로 잃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추가된 불가사의 카드 두 장과 진보 토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역 불가사의 카드는 이제 판테온 신카드를 구매할 수가 있죠. 이 카드를 가지고 올 때 이 주화를 적게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추가 차례를 한 번 더 실행하고요. 그리고 신성 원형 극장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카드 더미 중 하나를 골라 이 카드를 전부 공개합니다. 공개를 한 뒤에 이 중에서 한 장을 무료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카드들은 원하는 순서대로 섞으셔서 다시 더미로 갖다 놓습니다. 밑에는 승점 2점이고요. 진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신비주의는 게임이 끝날 때 보유하고 있는 신화 토큰과 곡물 토큰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신화 토큰은 아까 연계 건설로 구매하고 버리지 않고요. 곡물 토큰은 사용한 뒤에 버리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신화 토큰 한 개마다 2점이고요. 곡물 토큰도 마찬가지로 2점씩 점수가 있습니다. 공성 전술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을 보유한 플레이어가 군사 말을 전진을 시킬 때 군사 경쟁 말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상대 플레이어가 1주화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큼 한 칸 움직이면 1주화, 한 칸 움직이면 2주화를 상대방 잃겠죠. 공학 토큰 같은 경우에는 건설 비용 밑에 연계 상징 코드가 있죠. 이 카드를 건설할 때 연계 상징 건물이 없어도 공학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1주화만 지불하고 그 카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신장 카드도 밑에 보시면 연계 건설 하얀색 아이콘이 있죠. 그러므로 공학 진보 토큰 있다면 이 카드도 1주화를 내고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룰북 맨 뒤편에 잔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만한 부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븐 원더스 듀얼 판테온 한글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